1911년 10월 낯선 땅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딘 호주인 의사. 돌아갈 기약 없는 타국에서의 삶. 그를 움직인 한 가지. 한국인의 영혼을 치료한 의사 찰스 맥라렌. 맥라렌 선생님은 학생 때부터 이제 의료 선교를 나가겠다는 그런 열정에 아주 사로잡혀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 처음 이 정신의학을, 서구의 정신의학을 가르치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제 기독교적 영성으로 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시행했던 분이고, 정신과 환자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던 진주 폐돈병원에서 초대원장 커럴과 함께 시작한 의료 선교 활동.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전도와 진료 활동을 이어가던 맥라렌은 1913년 호주 선교부의 연합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와 병원의 의사로 파견되어 3개월씩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23년부터 세브란스 전임교수로 취임하여 활동을 이어간다. 이제 학교에서는 정신과를 만들어서 뭐 시설을 갖추어주고 병동을 지어주고 할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외래만 보다가 아무래도 입원실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돈을 좀 보내달라, 한국에 정신과 입원실이 필요하다, 환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연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서 정신과를 운영했죠. 또한 맥라렌은 제자였던 이종철을 후임으로 삼는 등 세브란스 병원에 훌륭한 한국인 의사를 많이 양성해낸다. 맥라렌은 한국 정신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본 치하에 있는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평등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누리병동 같은 걸 운영하는 걸로 이제 상당히 유명했고요. 그중에 이 공창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또 노동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언을 많이 했어요. 노동 시간이라든가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진주에 있을 때 한국이 그때 궁핍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임에서 세 사람이나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맥라렌. 그러나 맥라렌에게 찾아온 위기. 1935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선교사들의 공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고, 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난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 전쟁. 부산의 라이트 예원배 선교사 부부, 통영의 레인 선교사 부부, 그리고 진주의 맥라렌. 끝까지 한국에 남았던 선교사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12월 8일 저녁 진주 경찰서로 연행되어 감옥에서 11주를 보내게 되고, 3개월 동안 이어진 부산 연금 생활 끝에 1942년 6월 2일 한국에서 추방되고 만다. 떠나는 날 선교사들을 위해 길과 불에 열을 지어서서 한국인들이 들려준 사랑의 찬송. 하지만 호주로 돌아간 맥라렌은 다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1957년 10월 9일 멜마른 근교 큐에 있는 그의 집에서 75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변호하려고 애를 썼고 끝까지 한국을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한국인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셨죠. 열정과 용기, 쉼없는 지적 탐구자.
한국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한국을 사랑했던 의사 맥나린. 아낌없이 가득 사랑과 이해. 그가 떠난 60년, 우리는 여전히 맥나린을 기억하고